보도록 하죠. 자, 천재 김 1학년 2학기 5단원 그저 심청전이 나오네요. 심청전 보도록 합시다. 심청전. 심청전 보도록 하죠. 배경은 송나라 말의 말대의 황해도가 되네요.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교훈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네요. 제재는 효예요, 효.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성하고 권선쟁학이 주제가 될 거예요. 효녀 지은 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로 불려지던 것을, 그죠? 소설화한 거예요.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응? 얘가 원반이고 판소리로 이렇게 되던 거를 소설로 만든 거예요. 그죠? 유교의 효사상, 불교의 인과응보, 도교의 신선사상이 다 녹아져 있어요. 발단, 심청의 출생, 성장과정, 전개는 재물로, 자기를 재물로 팔아야 심청이 인당수의 몸을 던져요. 왕후가 돼요. 그죠? 눈 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물의 태도랑 가치관 판단,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말과 행동에 주목해서, 그죠? 인물의 태도나 가치관 등을 평가할 거예요. 그죠? 말과 행동을 보고, 그죠? 평가하는 방법의 한 가지예요. 1번. 2번. 사건 전개 과정을 파악할 거예요. 중심 소재란 그것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거예요. 그게 작품의 구조 분석이에요.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거야. 그죠? 알았죠?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해요. 그래서, 자신의 관점을 세울 거예요. 그거에 대한 관점을 세워서 평가를 할 거야. 작품에 대한 가치 평가. 일단, 작품을 평가하는 방법을 봤어요. 심청의 행동 볼게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려 해요. 와, 평가요. 효녀다. 그죠? 목숨을 바치는 거 보면 효녀다. 아니다. 심청이 없는 것 자체가 불효다. 뭐,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눈 뜨게 해달라고 해서 딸 죽이면서 그건 아니잖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그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맞죠? 쌀을 내주겠다는 장승상댁 부인의 제안을 거절해요. 바람직하다. 뱃사람들과 이미 약속을 했어요.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는 스스로 얻어야 한다는 명분을 지킨 거니까, 그지? 약속 지켜야 된다. 그죠? 맞죠? 아니다. 심청의 죽음을 바라는 이도 없는데, 그지? 굳이 죽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장승상 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버지를 돌보는 것이 더 현명한 거다. 그지? 맞죠? 뭐, 이렇게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그죠? 심청은 효심이 지극해요. 운명에 순응을 해요. 재물로 팔려가면서도 아버지를 걱정해요. 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여요.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죠?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신봉사. 딸을 사랑해. 심청이가 팔려간다는 소식에 매우 슬퍼해. 뱃사람들. 너그럽고 인정이 있어요. 일처리가 확실해요. 그죠? 일처리가 확실해요. 심청 없이 홀로 남겨줄 신봉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줘요. 뱃사람들. 부인 볼게요. 장승상 때. 인정이 많아요. 심청을 할게요. 그죠? 대신 쌀을 내주겠다고 해요.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볼게요.
시각장애인인 신봉사의 삶에 주목한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과거에는 복지정책이 열악함을 생각하면 신봉사의 고됐을 삶에 꿋꿋이 찡해요. 관점이 신봉사야, 장애인이야. 관점이 순탄한 항해를 위해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민간신앙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 남의 목숨을 희생하는 과거 사고방식이 그지?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또 관점이 쌀과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는 모습이에요. 쌀로 생명을 사고 신봉사를 위로하는 태도는 돈이면 무엇이든 된다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 신봉사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볼게요. 심청이가 큰 수레를 타고 한없이 가고 있어요. 그런 꿈을 꿨네요. 신봉사, 수레는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이므로 길몽으로 예견하네요. 좋은 꿈이다. 심청, 저승으로 자신을 데려가는 것이므로 죽음을 예견하는 해석이에요. 꿈의 역할은 여기서 뭐냐? 그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죽을 것을 암시한다. 그 다음에 심청과 신봉사의 꿈의 해석 차이로 인해 그 어떻게 돼요? 비극적인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어요. 그죠? 슬프잖아. 딸은 죽는데 길몽으로 알고, 그지?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해요. 그죠? 이런 꿈의 역할이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그죠? 적용. 이거 배웠니?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야? 몰라, 이건 할지? 설시처녀 설화 볼게요. 설화예요. 설시처녀의 신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설시처녀와 가실의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이에요. 주제는 사랑의 증표로 거울을 활용한 신물설화예요. 신물. 신라시대의 생활상이 사실적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사랑에 대한 지조와 의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